스터디 3을 열면 탑을 열면 지금 이런 파일이 나옵니다. 이런 파일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단축키 키보드 G를 선택하면 지오메트리 단위 선택이 되고 선택하면 컴포넌트 단위 선택이 되는데 지금 요 D2가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여기 D인데 이걸 이제 여기서 리퍼런스 돼서 모델 쓸 때는 솔리드만 보이지만 레이어 작업을 통해서 솔리드만 보이게끔 한번 하고 싶어요. 그럼 이제 만약에 브랭크나 그런 게 아니면 해야 될 게 리퍼런스 셋 조작도 아니고요. 리퍼런스 셋은 엔타이어로 다 놓고 리퍼런스 셋은 이렇게 엔타이어로 다 놔야 됩니다. 리퍼런스 셋 기본은 그거죠. 메이크 디스플레이 파트 가서 상위 파트로 갑니다. 이 상위 파트 가면 두 가지가 나와요. 다 D 상위 파트로 가서 얘를 리퍼런스 셋으로 놔야 되고요. 리퍼런스 셋을 엔타이어로 놓고 예, 이거를 안 보이죠? 엔타이어로 놔야 되고 이 상태에서 일단은 여기가 바디만 보여야 되겠죠? 얘가 바디만 보여야 됩니다. 이거 가서 구성도를 한번 봐야겠죠? 기본인 그 상태에서 레이어를 이렇게 보니까 예, 2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돼 있고 돼 있는 안 보이게 하고 이것만 보여야 돼요. 안 보이게 하고 상위 파트를 가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다 보이죠. 그러면 여기서 레이어를 이제 200번 한번 꺼보겠습니다. 200번이 없죠. 200번 이건 200번인데 그러면 이제 찍어보면 얘가 1번으로 돼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될 게 프로퍼티스에서 얘가 스페셜 파일로 돼 있죠. 오리지널 레이어를 한번 해놓고 레이어를 여기서 200번을 또 끄겠습니다. 껐습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다시 탑으로 가서 여기서 보여 레이어를 또 200번이 또 없죠. 얘를 찍어보면 알 수 있어요. 1번으로 되어 있어요. 200번인데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해서 프로퍼티스 가서 레이어를 또 꾸면 됩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200번을 꾸고요. 레이어 조작을 통해서 솔리드만 보이도록 조작을 한번 꼭 해보세요.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컴포넌트건 서버 어셈블리건 간에 레이어를 프로티스에서 거는드는 게 결코 안 좋아요. 나중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. 보이는 것들이 예. 그렇게 바꿔놓으시면 돼요.